엄마야, 뒤에 왜 이렇게 더러워?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여러분 다들 집에 엄청 일찍 오셨나 봐요. 9시부터 이렇게 다들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녕. 다들 뭐 하세요? 태영이다. 태영 안녕. 태리님 집 구경. 저 집은 지금 좀 더러워서 안 돼요. 집이 지금 심각하게 더러워요. 오늘 밥 먹고 왔어요. 지금 방금 밥 먹고 왔고 요즘 52kg. 요즘 52kg 유지 중이고요. 태영이 안녕. 요즘 52kg? 근데 요즘 진짜로 진짜 좀 많이 먹거든요? 요즘 많이 먹는데도 52kg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노래 듣고 있어요. 샀어. 디올. 제가 진짜 디올에서 너무 안 좋은, 기분이 나쁜 썰이 있는데, 그건 이따 풀어드릴게요. 제가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쁜 썰이 있어요. 내일 예쁘죠? 내일이 이쁜데, 내일이 지금 이렇게 많이 길어가지고, 저 키는 158이에요. 키 158. 키는 158이고, 근데 저 조금 컸어요. 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혹시 지금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 아니요. 그 스토리에 올린 제 이상형 저 올렸는데? 엄기준. 엄기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엉기준 아시는 분 있으면 엉기준 좀 소개시켜주세요. 죄송해요. 아, 1년 됐어요. 저는 딱 1년까지는 진짜 피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근데 동부이촌동 근처에서 봤으면 저 맞아요. 저 동부이촌동 살거든요. 유튜브 내일 올라올 거예요. 유튜브 진짜 내일 올라와요. 정말 내일 올라올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요즘 나 요즘 낙이 없네요. 요즘 낙이 뭘까? 기숙사 떨어졌어요. 아니, 뭐,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게 큰 일인가? 왜요? 물론, 당장 지금 자기한테는 되게 큰 일이겠지만, 밥못 먹고 그러지 마요. 밥 많이 먹고, 길에, 내가 많이 봤던 아이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언니가 밥 사줄게. 출퇴근 시간이요. 9시부터 6시입니다. 최수종님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랑,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봤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그때 어렸을 때는 진짜 뭣도 모르면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되게 열심히 챙겨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아마 거기에 주인공이 최수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최수종님이 엄청 로맨티스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되게 애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쳤냐? 진짜 조연님 죽을래? 아니, 죽을래는 아니에요. 저 최수종님 좋아요. 저 최수종님 닮은 거 좋아요. 근데 전 남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자니까 여자한테 남자를 닮았다 그러는 거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쟤는 저랑 친한 동생인데 저를 보면 맨날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좀 저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욕설을 한 거지. 최수종님을 싫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아, 그럼요. 보면은 아는 척 해주세요.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쌩얼이거나 이러면은 제가 좀 부끄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되게, 션 씨나, 최수종님 이렇게 보면 되게 엄청, 성격, 그치. 누나 로맨티스트지. 아, 곱소. 그니까, 오늘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곱소 못 먹었어요, 냄주스.
눈 블링블링 이거요? 그쵸? 이거 오늘 했어요, 화장. 오늘 엄청 힘들게 제가 정말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늘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답니다.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거의 밤을 새고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너무 빡이치는 거예요. 막 자꾸 사람들이 막 말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막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이거요? 상이요? 이거? 이 우리 할머니 옷인데. 이거 지금 커가지고 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할머니 집에서 주워온 할머니 가디건이에요. 어디 거지 이거? 할머니 가디건인데. 잠깐만요. 이거 할머니 가디건 이거. 이거예요. 할머니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메이드 인 어디냐? 이탈리. 할머니 집에서 주워 입은 거예요. 피부 화장은 저희 샵 선생님이 해줬고 평소에는 파스시나 쿠션 써요. 레이디백은 진짜 저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내가 옛날에는 한 350에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미니 사이즈가 350이었는데 지금 왜 510만 원이에요? 근데, 1월 말인가 2월에 떠오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 응?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사고 싶어요. 응. 제 화장대 지금 너무 더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 화장대에 마스크가 널브러져 있고요. 제 화장대에 제 속옷도 있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보드카를 한잔 마시고 와가지고. 저 요즘 뭐 하죠? 와, 축하드려요. 이차 화장대 속, 아, 이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해명을 할게요. 그 이상한 뜻이 아니고요. 화장대 그 경대 화장대 밑에 서랍이 있는데, 거기가 속옷 서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두면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거기 그냥 위에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뒤에 책장에는 책과, 제 보물들이 있어요. 저거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아직 좀 더럽네요. 네. 지금 제 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셀카보다 라이브가 더 예쁘다고요? 저 요새 셀카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화장하면서 속옷, 왜요? 아니. 그 아니라, 그 구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화장대 밑에 그 서랍이 있는 구조 아시죠? 네. 책? 아, 디올. 그거는, 그냥, 뭐. 그냥 그랬어요. 오늘 메이크업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실제로 볼 때는 평소 메이크업이 더 좋은데, 요즘 어떤 향수, 저는 근데 향수 잘안 써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향수는 미스 디올인데, 요즘은 향수 잘안 뿌리네요. 사실 제가 향수 냄새를 맡는 건 좋아하고, 남이 향수 뿌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뿌리는 건좀 머리가 아파요. 눈에 글리터 섀도우는 제가 오늘 화장을 한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그걸 거예요. 그거 있죠? 페리페라인가? 페리페라 맞을 거예요. 네, 페리페라의 그 팟타입. 제가 옛날에, 주간 하울 때 샀던 거?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늘리는 건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까요? 저 지금 요새 컨텐츠 고갈돼서 쓸게 없어요. 아니, 찍을 게 없어요. 할게 없다고요. 정말 너무 찍을 게 없어요. 그, 뭐냐, 요즘 코로나인데,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정말 너무 심심하고,
샴푸요? 샴푸 그냥 우리 아빠 쓰는 거 아무거나 쓰는데. 유진이야.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근데 제가 슈? 슈? 허거 만들어 먹게요. 저 진짜 우리 엄마한테 쫓겨날걸요? 방 청소를 하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 첫사랑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아니, 뭐래. 좋아했던 분이 저한테 옛날에 유진 닮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쟤를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결혼하세요. 축하드려요. 좋겠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면. 주인님 신발 좀 사달래요. 도대모 카와이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Guess how many. 이상형은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 배울 게 많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진짜 그게, 솔직히 저는 여러분, 잘생기고 막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지? 왜냐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158. 쓰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약간, 근데 제가 속물근성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맞아요. 내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막, 진짜 내가 이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 이 대화가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혹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대화가 너무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막 시시콜콜한 얘기인데도,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느낌? 저는 약간, 네. 그리고 저는 얼굴 시술은 옛날에 여기 레이저 리프팅 이런 것도 받아봤고, 시술은 또, 그니까, 간간이 그거 받아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드라마? 저는 진짜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근데 하도 요새 저 드라마 안 본다고 좀 구박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좀 볼까봐요. 네. 드라마를 좀 볼까 지금 요새 고민 중이에요. 뭐가 재밌는지 좀, 여러분, 알려주세요. 한남동사, 저도 친, 저 친구가 없어가지고. 한남동이 좀 가까우신데 놀아주세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는 봤죠. 펜트하우스는 나의 아저씨 추천이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나의 아저씨? 아, 나의 아저씨 알아요. 퀸스 갬빗? 퀸스 갬빗도 들어봤는데? 넷플 같이 보기? 근데 그거는 제가 그것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작권에 아마 유튜브에 찍으면 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Dear my friends. 여러분, 제가 진짜 드라마를 정말 안 보는데, 오죽하면 제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법한, 뭐, 시크릿 가든 이런 것도 제가 안 봤어요. 근데, 막, 부부의 세계, 시크릿 가든 이런, 정말, 막, 모든 사람에게 막 화제가 됐던, 막 그런 거다안 봤어요. 근데, 근데 저는 펜트하우스는 봤어요. 멜로가 체질? 난 멜로가 체질이 아닌데, 어떻게 멜로가 체질을 보면 재밌을지? 오케이, 그럼 저한테 지금 고민 상담 하실래요? 고민 상담 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아, 또 술이 필요한데 술이 없어, 집에. 술 마시고 싶다. 집에 술 없나? 아, 진짜. 소통, 제가 들어드릴게요. 집에 술 없나? 맥주 마시고 싶어.
제가 또 오해영은 진짜 제 뮤지컬 보고 울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뮤지컬 보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는 내용 보고 온 건데, 그 소나영 보고 울었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용 보고 울었는데. 근데 진짜 또 오해영은 어떤 느낌이냐면, 전 주사 없죠. 남주 씨, 저 주사 있나요? 저 주사 없죠? 현이가 나 주사 없지. 저 주사 없어요. 저 진짜 주사 없어요. 정말 주사 없습니다. 저 주사 없고요. 되게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만나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라서 근데 앞으로 지금 좋은 소식 많이 갖다 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찾기 힘들어요. 빨리빨리 해드릴 수 있는 속눈썹 이거 오늘 화장 메이크업 받아서 그러니까 그 연장한 게 아니라 붙인 거예요. 몇 센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친구랑 라방 히로는 요새 그 나쁜 새끼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저한테 완전 소홀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삐졌고요. 저한테 어제 드라마 물티슈 어디서 빨리 구할 수 있냐요. 그래서 내가 야뭐 어디 네이버에서 사면 빠르냐 이래서 내가 야 그래도 쿠팡 로켓 배송이 제일 빠르지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아 그러냐 알았어 이러더니 왜니왜왜 누가 쓰게 이랬더니 걔가 여친 사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어 사줘 이랬어요. 만약에 지가 쓴다 그랬으면 내가 보내줬을 거거든요. 근데 여친 사준다 그래서 제가 그냥 꺼지라 그랬어요. 인생의 행복을 찾기 어려워요. 수학행도 대학행이 돼버리고 인생이 좀 재밌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솔직히 저 요새 좀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 일상도 별로 별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 하고 내 하는 일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근데 막 그런 거를 막 엄청 막 오늘 행복해야 돼. 오늘 행복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막 그런 목표를 갖는 게 그냥 하루에 행복한 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전 오늘 불행해진 이유가 오늘 크로플을 시켰는데 크로플을 먹고 싶어서 진짜 빨리 먹고 싶어서 번쩍 배달로 시켰어요. 심지어 배빈 라이더스. 근데 그 배빈 라이더스에서 라이더 배정이 안 돼서 취소당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크로플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크로플 심지어 리뷰도 내가 그 바쁜 와중에 리뷰 3개, 4개, 4군데 아니 4군데나 비교해서 시켰는데 그거 취소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맛있는 크로플 집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 회로를 바꾸면 되니까 그랬는데 점심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그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좀 찾는 그러면 어떨까요? 남사친 많아요. 저 질투 많아요. 저 질투가 활화산이에요. 그냥 질투가 폭발해요. 항상. 술 가는 날 엄청 행복하죠.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크로플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퇴근에 어떤 거 하세요? 퇴근에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데요, 주로? 퇴근을 6시, 7시 하시면 집에 오면, 뭐, 늦어도 8시일 텐데, 몇 시에 주무시죠? 저는 8시부터, 잠을 한 2, 3시에 자서 그런지 아주 시간이 넘쳐나거든요. 물론 이제 8시에 퇴근을 만약에 한다 친다 이러면 이제 지금 9시까지밖에 술을 못 마시니까 아주 촉박한 시간인데 만약에 그냥 집에 온다 이러면 아주 시간이 많아요. 할게 너무 많은데 글쎄요. 7시. 7시 퇴근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그래서 그건 케바케니까 사람이 그렇겠죠? 넹? 그쵸.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어디 여행 가? 저는 그냥 그래도 그나마 홍콩? 홍콩 아니면 일본 가고 싶어요. 홍콩 아니면 일본? 아니면, 그냥 어디든 마스크 안 끼고 가고 싶어요. 어디든 가면 재치운 좋지 않을까요? 다이어트 할때 운동은 안 합니다. 정말 하나도 안 해요. 공부하는 맨날 먹고요.
재밌는 운동. 7시부터 6시? 난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진짜 일 많이 하시는구나. 재밌는 드라마, 제가 최근까지 본 드라마가 펜트하우스밖에 없어요. 펜트하우스는 재밌고요. 요즘 맛집. 허거? 부리아랑, 부리아랑 그 하이디라우도 맛있고, 최근 먹어본 데 중에 진짜 맛있다고 느낀 데가, 스폰티니. 피자집 스폰티니. 일본 오세요. 갈게요. 가고 싶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마케팅 합니다. 보통 점심은 뭐 드시나요? 점심은 아주 엄청 많이 먹어요. 진짜. 대학원 합격했대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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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와, 근데 진짜 다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대충 살지?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새우기. 새우기 맞아요? 새우기? 저는 외동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샵에서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은 꼼나나라는 샵. 저는 항상 꼼나나를 다니고요. 꼼나나는 메이크업을 좀 잘해요. 근데 오늘 평소랑 좀 다르죠? 쌤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쌤이 오늘 저 담당해주시는 쌤이 오늘 못 오셔서 다른 실장님이 해주셨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재현? 재현 씨? 저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하루였어요. 회사 끝나고도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미녀비 안녕. 저 진짜 크로플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디올에 갔어요. 디올에 갔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박정은 원장님일 거예요 아마. 정은 원장님. 내일. 메이크업이 요정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과한가? 아무튼, 제가 오랜만에, 제가 진짜 코로나 때, 정말 백화점을 안 갔어요. 굵은 머리띠요? 나 굵은 머리띠 있는데. 굵은 머리띠 이제 칭찬받으니까 하고 싶다. 근데 굵은 머리띠 하려면 저기 갔다 와야 돼서 너무 멀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코로나 때, 그, 어디냐. 백화점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을 가는 건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안 갔는데 한동안 별로 물욕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좀 사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내가 이번에, 그니까 저는 제가 박스를 되게 좋아해요. 패키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쇼핑백, 패키지 이런 것 중에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패키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디올이 항상 그 연말에 홀리데이 에디션 패키지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홀리데이 에디션 패키지가 그냥 올해 유별나게 예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항상 거의 대부분, 연말엔 항상 얘네가 이걸 나눠주던 거였는데, 이번 게 유난히 인기가 많아서, 약간 한정판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겠다. 이러고 가서 사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다 내가 갔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나는 허탕치는 거잖아요. 왜냐면 굳이 이제 그 홀리데이 패키지 때문에 디올을 선택한 게더 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미리 돌렸죠. 혹시 있냐? 지금 홀리데이 패키지 재고가 소진이 되었냐? 그랬더니 분명히 저한테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평소에 가던 매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가는 매장은 이제 점원분들이랑 다 친하고 하니까. 근데 갔는데 사실 저를 뭐 당연히 모르시고 저는 그렇게 그냥 막 저를 막 엄청 막 대접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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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거예요. 왜냐면 뭐지? 약간 제가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가방을 사려면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핑크색, 검은색을 사고 싶었는데 핑크색 아니 검은색을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까만색을 들어보고 핑크색을 들어보고 두 개를 같이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두 개를 같이 들어봤어요. 내려놨어요. 까만색만 단독으로 들어봤어요. 이제 핑크색만 단독으로 들어보려는데 핑크색 이미 다 싸놓으셨더라고요. 그 약간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요즘은 코로나라서 이런 거 직접 만져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만져봤구나. 내가 되게 신뢰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난또 죄송한 거야 거기서 그 와중에. 그래서 내가 좀 실수를 한 건가? 내가 너무 이 시기에 백화점을 안 다녀가지고 내가 너무 몰랐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블랙을 사들고 나왔어요. 되게 쫓기듯이. 근데 약간 이게, 그니까 저도 그때도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이게, 그니까 저를 담당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되게 기분이 막, 하,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뭐지?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셀러님도, 약간 되게 난처해 하시는 거. 고객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뭐 어차피 블랙 있으면 좋으니까 이러면서 사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분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안 사면 막 진짜 때릴 것 같은 거야. 그렇진 않겠죠. 때리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완전 솔직히 쫄보거든요. 제가 진짜, 저는 솔직히 방구석 여포예요.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만 신경질 내고 막 진짜 완전 깡패거든요. 집에서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마치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한테 개짜증내고 막 회사에서도 막 화내고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선 찍소리 못해요 제가. 근데 제가 완전 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방에 왔는데 막 다시 회사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직원분들한테 막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이러면서. 아, 저좀 약간 그래요. 성격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열받는데. 아니, 내가 내돈 주고 사는데, 내가 뭐 할인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협찬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돈 주고 500만 원이 넘는 백을 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진짜, 가방을, 비교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냐고, 내가 500만 원씩.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나 핑크도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핑크랑 블랙을 둘다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핑크 네, 저 A형이에요. 핑크는 약간 작은 거를 사고 싶을 것 같고 블랙은 좀큰걸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약간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비교도 못하게 하니까 막 다른 솔직히 다른 컬러 이번 시즌 컬러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컬러까지 보여달라고 하면 진짜 막 뭐라 할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명품 매장에서 솔직히 다들 자기 거 들어보고 사진 올리잖아요. 근데 막 자기 착샷도 찍어보고 다들 아니 요새 네이버 블로그만 봐도 다들 사진 찍어서 올리더만. 근데 내가 사진 한장 찍는다고 막 이런 거 SNS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뭐 SNS에 올릴 것 같이 생겼나? 아니 되게 내가 막 바보같이 생겼나? 바보는 아니고 내가 되게 막 만만하게 생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진짜 만약에 내가 SNS 하는 사람인 걸 알아봤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인 걸 알면, 아니, 그러면은 내가 디올 많이 사는 걸 알지 않을, 알 텐데, 그것도 좀 짜증이 나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내가 그러고 너무 이제, 약간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약간 내가 너무 무안한 거야. 너무 무안하고 그러고 이제 샤넬 매장 왔어요. 샤넬에서도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샤넬 매장에 들어왔는데 너무 친절한 거야. 너무 친절한데 그때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샤넬은 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샤넬은 보지도 못하고 나오고 완전 홀대를 당하고 550만 원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환불해달라는 말은 저는 못해요. 저는 소심해서. 아, 나 진짜 저 스모키 메이크업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호피 그 뭐냐 호피 소, 그 뭐냐 호피 손톱하고 가가지고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자, 당장 이거 환불해주세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저한테 불친절하세요? 아, 그 진짜 저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디올 가방 사진을 보는데 그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이렇게 한 직원의 불친절만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나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한번더 느꼈죠. 직원분들에게 아예 우리 고객분들에게 친하게 아예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오늘도 한번더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신세계 강남 아니에요. 저 신세계 강남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신세계 강남 친절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신세계 강남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신세계 강남 아니에요. 제가 간 데는 진짜 신세계 강남 아닙니다. 딴 데예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땐 신세계 강남은 진짜 친절했어요. 왜냐면 저는 하우스 오브 디올 아니면 신세계 강남 갔는데 그래요? 아니 속상하면서 왜 팔아줘요가 아니고 그거는 제가 약간 좀제 성격이에요. 제가 호구예요. 제가 호구. 제가 약간 좀 그런 걸 못해요. 아, 왜 이렇게 싫은?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저희 일할 때도 그렇고 저 일할 때도 그렇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싫은 소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아니요. 싫은 소리를 평소에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사람들? 아니 그것도 성격이 너무 파탄나 보이잖아.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무튼 약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구석 여포입니다. 나는 방구석 여포야. 밖에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옛날엔 제가 어땠냐면요. 제가 지금 다니는 네일샵은 진짜 쌤들이랑 다 친하고 완전 가족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화장하고 막 쌩얼로 가가지고 집에 갈때 화장하거든요. 그러면 막 쌤이 막 이런 선생님들이 막 이런다면 어머 어머 손님 뭐 새로 오셨어요? 막 이런다는 거지. 이러는데 옛날에 다녔던 데서는 제가 아니 내가 내돈 주고 네일샵 네일하러 갔는데 막그 뭐지? 그 뭐냐? 내가 내돈 주고 네일하러 갔는데도 내가 원하는 컬러도 말 못하고 막 이랬었어. 아까 그러니까 컬러를 내가 만약에 뭐 빨강색 어때 이랬는데 자기들이 인스타에 올리고 싶으니까 뭐 초록색 하라 그러면은 네 이러고 초록색 하고 막 혼자 나가면서 오열하고 마음속으로 아나 초록색 싫은데 이러면서 아나 진짜 나 약간 막막아나 웜톤이라서 파란색 안 어울리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또그 젤네일 지우고 다른 색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약간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나도 성격이 이상한 건데 어제는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약간 정말 그 디올백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지금 뜯지도 않았어요. 아 진짜 뜯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 근데 어떡해요. 어쨌든 내가 아, 그래서 그냥 진짜 지금 이 생각도 있어. 그냥,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난그 백을 내가 들고 싶었던 백이라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백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을까는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분으로는 그 백을, 맞아요. 저 블랙 샀어요. 블랙 샀는데, 환불 브이로그 괜찮은데. 나 진상이라고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진짜 블랙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내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블랙을 사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사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오랜 시간 동안 블랙을, 뭐라 그랬지? 그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블랙을, 언젠간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샀는데?
이렇게 기분이 나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블랙은 갖고 있어야 되는 컬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요. 왜냐면 블랙은 되게 데일리한 컬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맨날 들수 있고 자주 들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또 그 블랙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면 내가 과연 이거를 잘 들 수 있어? 손 통통이. 저 진짜 손 요즘 좀 컴플렉스예요.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통통하지? 손이 크고 통통하지?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좀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막 환불을 해달라 그랬다 막 이러면은 또 어떻게는 나중에 와전이 되는 거는 아 김세린 개진상이더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싫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손이 너무 통통해요. 아니 이거는 진짜 아,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여기가 어두통통통해서 제가 진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 남자친구랑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들 그러니까 사귀었던 남자애들 그런 애들? 아 애들은 아니죠. 애들이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 뭐라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커플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그 바지 사이즈가 큰 적도 있었어요. 아 몰라요. 유세윤 썰 몰라요? 나 몰라요. 그 뭐예요? 그니깐요. 아니 근데 나를 몰라봤겠죠. 제가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그냥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차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거울 셀카 진짜 너무 찍고 싶거든요? 이렇게 거울 셀카?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거울 셀카를 찍으면 내 손이 되게 족발 같아서, 족발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거울 셀카 찍으면 이렇게 손이 너무 족발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찍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로 열심히 하는데. 지금 나보고 자꾸 사람들이, 우리, 나보고 자꾸 네일 아트 하라는 게내손 미워서 하라는 건가? 헐. 언니, 더 집으로, 자기가 내 손, 그니까. 그쵸. 아, 유세윤 멋있다. 아니, 그래도 저는 맨날 회사에 추리닝 바지 입고 가도, 그날은, 나름 회사에서 옷 갈아입었다고요. 추리닝 바지 입고 갔다가, 스타킹에다가 블라우스에다 바지 입고 갔다고요. 그래도 그게 저는 그 브랜드를 대하는 예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힝. 저 우울하진 않아요. 그쵸. 오!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그 사람은 세린 씨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들고 싶었던 백을 기분 나쁘게 들면 세린 씨만 손해인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빠져서. 맞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그 백을 지금 회사에 두고 왔거든요. 그거를 제가 나만 갖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열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또 다시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겠네. 그 백에다가 더 좋은 기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근데 이 가방 들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게 더 걱정돼. 왜냐면 어제 이 가방을 샀잖아요. 어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어제 진짜 기분이 나빴거든요. 어제 정말 기분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약간 이 가방이 저주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좋은 일 많이 만들면 되지 뭐. 그쵸? 어제는 월요일이었으니까. 그쵸? 감사합니다. 보드카 다 날라갔네요. 진짜. 그니까. 저 눈빛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니까 차라리 핑크색으로 바꿀까?
환불 모르겠어요. 근데 저 환불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뭐 어쩌 환불 어쩌저쩌 하던데. 환불 어쩌저쩌 하는데 듣지도 않았고, 뭐. 환불할 생각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영수증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있겠죠? 가방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 핑크? 하늘색이요? 여러분! 핑크를 또 사요? 핑크를 또 사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굵은 머리띠요? 알았어요. 굵은 머리띠 가지고 올 테니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아, 굵은 머리띠 내가 하고 온다. 아, 힘들어. 굵은 머리띠. 어떤 하늘색 여름에서, 아, 그거 여름에 만들어요. 거의 여름? 아이고, 예. 어이! 굵은 머리띠,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아, 약간 이렇게 또 예쁘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칭찬에 또 약해가지고. 아, 어때요? 어, 이거 누가 에어로, 아, 제가 절대 그, 어떻게, 아, 뭔가. 괜찮아요? 아, 너무 얼굴 커 보이는데? 오 마이 갓. 얼굴 너무 크잖아요. 너무 먼데요? 지금 저희 너무 멀어요. 아, 얼굴이 너무 커 보여서 안 되겠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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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까요? 아, 예뻐요? 그래서 약간 운동하는 사람 같죠? 이렇게? 그 코가 왜 이렇게 부각돼 보이지? 콧볼에 보톡스 한번 맞아볼까요? 콧볼 보톡스 진짜 아프던데? 요렇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펜트하우스 출연해가지고 엄기준님 만날 수 있나요? 그래요? 아, 또 예쁘다니까 또 기분이 좋아졌어. 평소 데일리 가방? 데일리로는 제가 그냥 자주,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자주 드는 거 있어요. SES 시절 딥티크 쇼핑 가방이에요. 아, 이거 제가 선물 사면서 같이 샀는데 이거는 향초 샀어요. 향초. 무슨 향초냐면 캔들베이. 부산. 부산에 맛집 많은데. 부산 황소 암소갈비. 해성막창. 또뭐 있지? 아, 무슨 뭉 땡땡도인데. 되게 자연산 회 이런 거. 이거 샵에서 받은 건데 물어볼게요, 저 다음에. 내일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먹냐고요? 내일 먹는 거를 벌써 결정하진 않았는데, 내일? 내일 뭐 먹을까요? 내일 직식 먹고, 저녁에는, 글쎄요? 다이어트 유튜브 해볼게요. 월급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네, 월급으로 생활하고요. 네. 저축은 안 하는데, 저축을 해봐야죠, 이제. 저축은 올해 저의 버킷 리스트입니다. 머리띠는 제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언니, 저 요즘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제 언니도 좀 예뻐져서 시집 좀 가자. 언니 예뻐져서 시집 좀 가자. 언니 이제 어? 언니 이제 내후년이면 30대인데 시집 좀 가자 얘들아. 언니 이제 좀 예뻐질 때 되지 않았니? 언니 이제 시집 가자. 여러분 저 시집 갈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가서 사랑받는지 다 지켜봐 주셔야죠. 저의 하트 시그널의 최종 종착지는 어딘지를 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봐 주셔야죠. 그쵸? 다들 우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진짜 아 너무 슬프다. 아 진짜 약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 생각하면 되게 눈물 나지 않아요? 결혼식 생각하면 어머 나 왜 이렇게 또 목소리 갈라졌어? 아 그 결혼식 생각하면 나는 우리 아빠랑 손잡고 입장하는 것부터 슬퍼.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상상해도 슬퍼 나는. 나만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저 목이 메는 게 아니라 제가 목이 쉬었어요. 워커이 can't you see? 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결혼식 꿀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결혼식 때 눈물이 많이 난다.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요. 생판 모르는 아 슬플 땐 디어빌리 때 갑자기 빡쳐. 아 그 저도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 결혼식 때도 울거든요. 근데 내 결혼식 때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러면은 그 머릿속으로 링딩동을 생각을 하래요. 링딩동이나 이렇게 막 웃긴 춤 있죠. 웃긴 춤이란 노래. 그런 거 생각하래요. 저에게는 웃긴 노래랑 웃긴 춤이 뭐가 있을까? 글쎄. 내 눈을 바라봐? 그 허경영 콜미인가?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그거 있잖아요. 아니면 압구정 날라리?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무튼.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웃긴 썰 말해드릴까요?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이거 왜 나만 웃긴 거야? 나 이거 진짜 내가 내 친구들한테 다 말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어주세요. 한번 들어봐봐요. 발로 전화 받는 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 빨리 들어주세요. 근데 그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는 걸 이렇게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화장을 고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옆에 바로 옆에 계셨는데 남자분이 목소리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그분이 소개팅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무슨 이렇게 직업상 스케줄 근무 뭐 하시나 보죠. 근데 직업상 이제 토요일밖에 그분들이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분이 애프터를 잡으려고 그럼 이제 언제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되시냐.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이번 이제 다음 주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되시냐 이랬더니 이번 주는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 2차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애프터? 근데 이제 그 세컨드 모임이라 그러나?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애프터. 근데 이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남자 그럼 언제 토요일이 되세요? 뭐 1월 몇째 주? 뭐 2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랬더니 그 여자분이 내년 토요일이요. 내년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네? 이랬더니 내년이요. 2022년 토요일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혼자 막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막 끄끄대면서 웃었는데 안 웃겨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난 지금 생각만 해도 웃긴데? 진짜 나 진짜 혼자 끄끄끄끄대면서 너무 웃었는데? 내가 진짜 그 생각하면서 막 끄끄대면서 웃으면서 디올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나? 나 진짜 너무 웃겼는데? 내년이요. 내년 2022년 토요일이요. 이랬더니 너무 웃기던데 안 웃겨요 여러분?
나 진짜 웃기는 아는 말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안 웃긴 아그 여자가 그렇게 그 여자분이 나가면서 얘기하시다가 나가 하셔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근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나도 철벽칠 때 그거 쓰려고.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을 때. 근데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못 들었어요. 그 뒤에 뭐라 하는지. 참, 다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팅 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죠? 부럽네요. 그래도 소개팅이라도 할수 있는 게. 트윌리 같이 얇은 스카프 사려고 하는데 브랜드 추천 좀 해주세요. 언니 스타일이 넘나 내 취향이에요. 제 스타일은 트윌리를 안 합니다. 그치만 트윌리는 뭐 그래도 진리는 뭐 에르메스 아니면은 뭐 프라다도 예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글쎄요, 제가 트윌리나 그러니까 스카프 이런 걸안 해가지고 어디 게 예쁜지 잘 모르겠어. 잠들어라. 아무튼 여러분 진짜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디올백은 깜장색 샀어요. 여러분 진짜 깜쪽같이 몰랐죠? 깜쪽같죠?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 미팅이 있어요. 수요일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회의가 언제지? 그러니까 회의를 요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회의가 요일이지? 이렇게. 뭐 요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요일이에요? 진짜? 며느리죠. 나도 며느리. 며느리 있죠? 레이윤 이분. 며느리죠. 맞죠? 오. 역시 며느리지! 오! 며느리 나왔어! 잠깐만. 지역이 어디세요, 며느리? 며느리 지역이 어디세요? 와, 대박. 잠깐만. 아, 내가 맨날 며느리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 내가 며느리냐 물어보면 다. 아, 전라도. 저 서울 사람인데요? 창원이 어디죠? 서울! 며느리 틀린 말이에요? 며느리 무슨 일이고? 네, 저는 며느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며느리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라고 안 하는데 왜 당신은 며느리라고 합니까? 아, 그래요? 잠졸려. 졸려워. 졸려, 잠졸려, 잠졸려. 졸려. 그냥 언제 해로 통일하죠, 우리? 귀여워. 뭐 하고 있어? 우리 딸. 아빠, 안녕.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잠이 어떻게 와요? 잠은 사람이 아닌데? 나 잠 와. 아닌가? 나 잠자고 싶어. 나 자고 싶어. 어, 야해. 뭐래. 응?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 뭔 소리예요? 나 모르겠어. 갑자기 한글 교실이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투리 하면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는데요? 뭐 어떡하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지금 약간 창피해서 꺼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약간 창피하거든요, 여러분. 뭐야. 약간 흑역사로 남을 나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장하지 않을래요. 찾아봐야겠다. 아니요, 저 한잔 안 했어요. 안 취했어요, 진짜 안 취했어요. 쉐더 어딘지 몰라요. 샵에서 받은 거라서. 다크 지금 내려왔죠? 자야 될 것 같아요. 와, 태용이 미쳤어? 다이어트 유튜브 2월 안으로 올릴게요, 제가. 여러분,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1시간 지나서 제가 라이브는 꺼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좀 재밌었고, 우리 다음에 또 얘기해요. 내일 유튜브 올릴 거니까 내일 봐주세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가 글을 만약에 쓰다가,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1월이 2월이 되고, 2월이 4월이 되고, 4월이 6월이 되고, 6월이 8월이 되고, 8월이 10월이 되고, 10월이 12월이 되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세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라방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새해 인사는. 아무튼, 안녕. 사랑해요. 잘 자요.